하나, 둘, 셋, 체크. 하나, 둘, 셋, 체크. 잘할 것 같아.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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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오, 좋아요. 플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퍼플키스의 맏언니 박지은입니다. 퍼플키스의 안개 같은 몽환적인 보이스 수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의 표정천재 퍼포머 도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의 만능캐 고은입니다. 저는 퍼플키스 천재 프로듀서 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의 우승부자 유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키스의 에너지 부스터 이레입니다. 네, 저희 퍼플키스 팀명 의미는요, 다양한 색이 섞여서 만들어진 보라색처럼 보시면 저희 일곱 멤버의 다양한 개성이 섞여서 하나의 색깔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키스는 동화 속에서 사랑의 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많은 여러분들께 저희 음악으로 사랑을 드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우선 저희가 데뷔를 했잖아요. 데뷔 활동 모니터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혼자나 무대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저 하나 말해도 될까요? 네. 저는 그 활동을 해보니까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모님께서 보약을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밀가루를 못 먹었어요. 맞다 맞다. 네, 보약 먹는 동안 그래서 밀가루를 끊었었는데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역시 적당하게 먹어야 좋은 것 같아요. 타이틀곡 좀비는요, 쫓고 쫓기는 모습을 마치 술래잡기하는 좀비에 비유한 곡인데요.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가사도 포인트고요. 그리고 중독성 있는 훅 멜로디 라인도 아주 매력적이니까 그 부분도 신경 써서 들어주세요. 근데 이제 또 저희 뮤비 촬영하면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뮤비를 촬영하던 그 시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 시즌이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치질 않아서 3시간 동안 대기를 하다가 결국 그날은 이제 촬영을 접고, 인트로는 실제로 저희가 비를 맞으면서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딱 인트로 봤을 때도 와,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잘 구현이 됐다 싶기도 했고, 아,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구나, 우리 정말 잘 되겠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힘을 냈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까요? 네. 5, 6, 7 Jump,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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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mp, b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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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e. 지워주세요, 우리. 갑자기 죄송해요. 지워주세요. 자기요. 오, 그 그래서. 오, 어, 이건 어떨까요? 저희 좀. 빼빼빼빼. 나 물렸어. 아, 나 물렸어.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제가 이제 공백기 동안에 많은 곡들을 만들었었던 상태였었어요. 이제 운 좋게도 굉장히 멤버들이 또 이 곡을 잘 불러줘가지고. 주저하지 마, 기다리지도 마, 다가와도 빠르게 숨이 가빠오게 나를 태우면서. 오!
작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업을 해보자 하고서 시작을 했었는데 작곡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한 다음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의견을 합쳐서 만들어낸 가사라서 다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딱 정해서 멤버들이 쫙 써오면 다들 표현도 되게 다양하고 와 이런 구절에 이런 가사들을 쓸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그런 것들을 잘 분배하다 보니까 좋은 곡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I'm in love with this comfy mood. 내게 빠져들어 and let it go, let go. 자꾸만 생각나 라는 곡입니다. 저희 막내예요. 네, 이레입니다. Let's go. 퍼플키스의 근원이라고. 감사합니다. 타고나기보다는 그냥 진짜 손으로 뭘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걸 좋아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짜자잔. 저의 이건 너무 막 들고 다녀가지고 구겨지고 막 물 쏟고 막 난리 났었어요. 안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자면 이건 한창 제가 도시원이 따라서 올파스텔 샀을 때 그렸던 도시 언니가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파스텔 샀을 때 그려봤고요. 이렇게 그려봤고요.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듬뿍 담아 그렸던 그림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도 실력을 보고 싶어가지고. 와, 귀여운 거 만들어주세요. 귀여운 걸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플로리에 떠오르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세요. 어렵다. 좋아요. 아, 제가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다한증러예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중간중간 땀을 말리면서 만들어야 돼가지고.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셀카보다 남 찍사, 남이 찍어주는 사진을 좋아하는데 비결은 저한테 없고 제 주위에 있는 찍어주는 멤버들한테 있는 것 같고요. 제가 풍경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자연 이런 거를. 멤버들한테 부탁할 때도 이렇게 배경 반, 배경 50, 나 50 이런 식으로 찍어달라는데 보시면 다 배경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약간 배경도 있고 나도 있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일반 저는 나무 할게요. 아, 다 각자 뭐 하실래요? 저는 풀 할게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저는 감사해요. 아, 저 고양이나 하고 있어요. 아, 좋아요. 일본 퍼플키스 도시야 이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하나, 둘, 셋.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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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지, 일본에서도 책에서만 공부하고 막 이랬는데 막상 이렇게 한국에 와보니까 하나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왜요? 막 이런 거만 하고 막 다른 약간 문법 같은 것도 아예 못했었고 그러는데 멤버들이랑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약간 네. 유키야 할 수 있어. 근데 많이 틀려도 되는 게 바다스키는 실제로 이제 한국인 분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화이팅! 화이팅! 우리 팀 래퍼! 먼저 1번. 네. 누워서 침 뱉기. 누워서 침 뱉기.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아. 뱉. 뱉. 아니야. 뱉. 뱉. 말고 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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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 이거 맞나? 맞아 거기까지 맞았지. 머릿속에 외치 말고 배트 이거 하나 옆으로 배트나 여러분 혹시 숙제에서 다섯 개 할 때도 이렇게 하셨나요?
그 디귿에 하나 짝대기 하나. 손자 아니야? 와, 유키 만재다, 만재. 우리 아이는 천재야. 존경합니다. 마지막은 진짜 유키 혼자 해서. 아, 네. 마지막에 해볼까요? 틀려도 돼. 아, 틀려도 돼. 4단계 3면에 풍어를 읊는다. 와, 이게 어렵네. 읊는다. 와. 서. 당. 당. 개. 개. 3년에. 3년에. 에. 풍어를 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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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풍어를. 아닌데? 아닌데? 잘했어요. 와. 3년도 난 숫자 쓸 줄 알았는데. 저도 없어가지고. 뭐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을 을는다. 을 옆에. 아, 일 옆에. 아, 어. 어. 나는 을인가? 어. 어. 아, 근데 잘한다. 잘하네. 오,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이는 천재야. 와, 준비해 왔거든요. 할 수 있어, 그래도. 벌써 잘하는데? 잘하는데? 오! 오! 사랑이 잘 안 돼. 아냐냐. 다 완성하셨나요? 와! 플로리를 향한 퍼플키스의 마음을 담아낸